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 질고 험만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주셨네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 한 아기가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처음에는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을 때 반듯하게 눕혀놓은 상태에서 아이는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뒤척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아이가 엎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또 시간이 흘렀더니 이 아이가 이젠 자기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한 발자국씩 내딛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 어머니는 아이가 한 발자국씩 걸음할 때마다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아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가족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반듯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아이가 뒤집지를 못합니다.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뒤집기는 하는데 거기까지입니다. 어떤 아이는 겨우 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의 성장은 거기서 멈춰버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 마음은 찢어지고 미워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뒤집지도 못합니다.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뒤집기까지는 하는데 여기서 멈춰버린 그런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전혀 자라질 못합니다. 그런 말을 내딛는가 싶더니 여기서 멈춰버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같은 밭인데도 알곡이 있고 반드시 가라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는 다릅니다. 쭉정이는 아예 빈 껍데기입니다. 가라지는 곡식은 곡식인데 전혀 알곡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밖에 나가서 소위 나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고 말하는데 분명 그들 가운데는 진짜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가짜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그렇게 다니는데도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때로는 자신이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는데 이 사람에게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적인 인물이다, 소설 속에 만들어놓은 하나의 가공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은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도 사실이 아니다, 그분은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맹신입니다.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그 성장통이 멈춰버렸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은 내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다가 헌금 얼마 드리는 것까지도 갈등이 옵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 믿음에 확신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했는데 믿어지지 않다 보니 믿음의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해버립니다. 자신이 돌아보다 신앙생활이 난장판입니다. 무질서합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고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오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내세요, 이것이 일방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저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오늘 말씀을 접근하겠습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몇 평 안 되는 땅을 지명을 하셔서 그 땅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땅에서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셨다는 사실이 2000년 전에 예정하시고 지명하신 이곳이 2000년 후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데 당장 몇 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 인생 모릅니다. 더구나 한 달, 1년, 아니면 10년, 100년 전혀 우리는 까마득하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 정확하게 이 지구가 얼마나 넓고 광활합니까? 그런데 수많은 넓은 땅에다가 그 땅을 지명을 하시고 그 땅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다면 기독교를 비판한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시고
인간이 만들어낸 솔솔 속의 가공인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성경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 역사에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교를 믿는 유대 민족사에 기록된 역사를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 말씀을 소개할 것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 있는 이 사건,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지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머리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지식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BC 2066년경에 이 사람은 출생을 한 것으로 역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창세기 22장 1절 사건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모리아산에 죽으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모리아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66권인데 66권을 기록한 사람은 학자들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3명에서 34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시대의 인물이 아닙니다. 대개가 많은 역사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사람이 기록했다면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록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1500년, 신약은 약 1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합해서 16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속에 이 성경은 기록됩니다. 기록한 사람들은 태어난 고향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그리고 시대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성경을 1600년 동안 기록했던 성경을 한 대 모았더니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가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가르쳐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39권을 기록한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제자들로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한 사람이 목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일일이 지켜보았던 증인입니다.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대단히 세밀하게 보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구약 39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내용은 전부 이 구약 성경 전체, 신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에 관해서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이 말씀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는다면 누구 소리 들어야 됩니까? 예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예수 소리 한마디 없는 그건 말씀 자체가 아닙니다. 말씀은 전부 예수가 들어 묻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가 기록했던 다섯 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가리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 사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사건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도 모든 성경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삭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000년 전에 모리아산에 죽으러 올라가는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2066년경에 태어났던 이삭은 이로부터 BC 967년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가 왔습니다. BC 967년은 약 이삭이 태어났던 연대와 약 1000년 거리가 있습니다. 약 1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에 성경은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모리아산이 바로 이삭이 올라갔던 산인데 그 산을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지구의 모든 땅 가운데 이삭이 올라갔던 이 사건은 바로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은 모리아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지금 저 중동에 예루살렘을 여러분 수없이 들어보셨고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누구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이삭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모리아산에 죽으러 올라갔다가 살아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산에, 바로 그곳에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내려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과 이삭을 통한 예표적인 사건과 예수님의 성취 사건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2000년 후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솔로몬은 967년에 하나님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BC 974년 솔로몬은 7년 후에 하나님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 한 성전이 세운 이곳은
일명 유대인들은 성전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전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동서남북 길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이 된 이곳에 성전을 세웠는 이곳에 동쪽은 길이가 474m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490m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283m입니다. 그리고 북쪽 길이는 321m가 됩니다.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있는 동서남북의 길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충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이 내용 가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이삭 사건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는 이 사건을 제가 조명을 하면서 대조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깨달으면서 전 성경을 다 뒤지면서 역사의 자료를 다 찾아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소위 하신다는 모든 분들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결론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 사이에 참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 전체적인 기도를 가지고 가슴에 품고 매일같이 지금은 이제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시작하면서 성도의 기도를 품에 안고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계속 기도할 때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요 사이는 식사를 하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늘 마음속에 이 기도가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한 하나님과 저만의 아름다운 대화의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적인 예표 사건이 2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실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2000년 후에 정확하게 이삭이 시험을 하셨던, 아브라함 시험받았던 이 현장에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이끌려 가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이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삭 시험한 사건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에서 이삭을 가리켜 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오셔서 만약 이삭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예표적인 예언적인 사건이라면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2000년에 오신 예수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이십니다. 이삭은 독자, 예수님은 독생자. 역시 창세기 2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삭은 번제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번제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이 번제 제물은 완전하게 하늘아기 털어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완전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제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하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온전한 제물이 어떤 제물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그전엔 수많은 제물들이 죄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다시는 인류 역사에서 죄 때문에 어떤 희생 제물도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모든 것은 마감되어 버립니다. 끝이 납니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완전하신 예수.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죽으러 갈 때 나귀를 타고 나귀와 함께 갔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모리아산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7절에 나귀를 타시고 가셨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이제는 두 종과 함께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두 종이 함께 모리아산에 이삭 죽으러 가는 자리에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종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과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시체가 누웠던 자리에 두 천사가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가리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 섬기는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서시는 종들입니다. 천사 두 종이 예수님 무덤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리아산에 죽으러 가는 이삭에게도 두 종이 함께 했듯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두 천사는 섬기는 영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 길을 걸었다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과 무슨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이삭이 3일 길을 걸었던 이유는 출발하는 그때부터 이삭은 죽은 목숨입니다.
왜 모리아 산으로 3일 전에 떠납니까? 죽기 위해서. 이 사람 이미 출발할 때 죽은 사람입니다. 이 3일은 예수님의 무덤 3일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은 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모리아산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어디를 봅니까? 모리아산을 향하여 멀리,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멀리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이냐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영안이 열려 있습니다. 2000년 후에 오늘 내가 이삭을 죽이러 올라가는 이 산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그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그는 멀리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이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삭 모리아 사건이 지난 2000년 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때가 언제인가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던 분입니다. 바로 그 때가 이 아브라함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앞에서. 이 바로 모리아산이 지금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곳을 골고다 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얼마나 전율을 느낍니까? 2000년 전에 이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후에 바로 이삭이 올라간 그 산을 올라가시고 거기서 죽으시면서 이삭과 똑같이 이삭 죽으러 올라갔다가 살아내려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다가 살아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짐승 잡아 죽입니다. 우리 짐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분명 이삭 죽이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죽이러 가는 사람이 아들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산 올라가셨는데 결국 예수님은 안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쥐어 짜십시오. 예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우리가 나오는 교회 선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잘하기만 하면 절대로 어떤 일에서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은혜가 자라고 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전혀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 몸에서 출산하자마자 반듯하게 누워 있으면 매일같이 먹이는 것은 젖꼭지 빨게 하고, 그러니까 씹지도 못하는 죽이나 자꾸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주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탓하지 말고 우선 내 믿음이 자라면,
장성한 자가 되면, 강한 자가 되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시고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것을 더해 주시리라.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이런 문제는 기도 안 해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천국에 우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6절에는 이삭이 모리아산 올라갈 때 자신이 죽어야 할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갔습니다. 사소한 얘기 같습니다.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산 올라가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나무 십자가입니다. 이 나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삭이 자기 죽어야 될 그 나무 등에 지고 올라갔고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통해 친히 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정교하게 예언하신 예표적인 사건이 2000년 후에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만들어낸 신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가공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 이 땅에 친히 하나님 아들이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나는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이런 책망보다는 참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모리아산에 올라간 이삭에게 나타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창세기 22장 바로 13절에 뿔이 수풀에 걸린 양이 있습니다. 수풀에 뿔이 걸려 있습니다. 뿔이 걸린 것 때문에 잡혀버렸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수풀에 걸린 이 양의 뿔 때문에 양이 잡혔는데 누가 죽입니까? 죽으러 올라갔던 이삭과 아버지가 같이 이 양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흔히 우리가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 복음적으로 이 양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것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듯이 말씀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양면을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 그러면 성경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1장 15절 이하에는 양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계시록 13장 11절에는 이 계시록 13장은 짐승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단 마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새끼 양이 나오는데 두 뿔을 가진 새끼 양이 나오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은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새끼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해 보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짓된 자가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은 이 거짓 선지자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려면 사단 마귀와 같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악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양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좀 더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단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그런데 그 속은 사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판론적으로 보게 되면 모리아 산에 있는 양은 수풀에 걸린, 왜 하필은 뿔이 걸렸을까요? 뿔은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높여질 때, 높다고 할 때, 그리고 권세를 얘기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만을 말합니다. 이 사단 마귀는 본래 하늘나라에 하나님 곁에 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했던 이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는 여기서 내쫓깁니다. 그런데 이 자가 바로 어떤 자입니까? 에스겔 성경은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의 원조가 누구인가요? 사단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교만의 영이, 원조, 이 사단 마귀 영이 거기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 모르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곡식은 익으면 자꾸 고개 수그러집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를 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도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 전체를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죽으러 올라갔다가 짐승 잡아 죽이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그렇게 나타났나요? 예수님 죽으러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근데 여기 누가 죽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 마귀를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마귀를 이기신 능력의 십자가요. 십자가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사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죄인 된 우리는 구원하시고 죄인 만든 원수 마귀는 심판하시고 그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러한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우주 마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병난자를 일으키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우리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어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했습니다. 그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겠다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성경은 갈라디아 성경에 말씀하기를 6장 14절에 우리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곧 불신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우리 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신 흔적,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신 흔적, 가시로 머리에 서신 이 흔적, 채찍으로 등에 온통 살이 다 떨어져 버리는 이런 채찍 맞으신 흔적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몸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노라. 오늘 살아온 성도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은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오직 예수, 나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들 말에 자꾸 이 쓸데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교회에 오면 예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여러분 입에 그 소리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그분들이 이러한 고백 속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